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최근 우주에 놀러갈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2020년 5월 30일에 미국 민간인 4명을 싣고 떠났던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사흘간의 우주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번 우주 비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주 관광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 항공우주국이 민간 우주 비행 산업 활성화에 말맞춰 부서 개편에 나섰습니다. 나사는 기존 우주 탐사와 운영 부서를 두 개 부서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나사 측은 민간 기업들이 우주 관련 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돕는 데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와우,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로 나갈 준비가 시작되었나봐요. 우주에 인간이 정착하기 제일 현실적으로 좋은 행성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화성이 될 것입니다. 화성에 살면 어떤 느낌일까요? 갑자기 영화 마션이 생각나네요. 화성이 위험하긴 해도 사람이 살기 좋게 꾸미면 아마 멋있겠죠? 화성에서의 노을은 어떤 느낌일까요? 노을하면 빨간색이 떠오르는군요. 엇? 그런데 화성의 노을은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성은 빨간데 하늘은 파란색이라니 좀 놀랐습니다. 그럼 왜 파랄까요?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구의 풍성한 대기를 지나는 햇빛은 공기 분자에 의해 끊임없이 산란되어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 일부가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눈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산란으로 가장 많이 되는 파란색 빛이 주로 눈에 입사하니 지구의 하늘은 파랗게 보이게 됩니다. 공기 분자처럼 미세한 입자들이 파장이 짧은 빛을 주로 산란시키는 현상을 레일리 산란이라고 합니다. 이 산란은 저녁 무렵 보이는 붉은 노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저녁 무렵 햇빛을 통과하는 대기의 두께는 매우 두껍습니다. 그 속을 통과하는 와중에 파란색 빛은 레일리 산란에 의해 주변으로 달아나고 산란이 덜 되는 노랑 및 빨간 빛이 주로 살아남아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붉게 변한 빛이 구름까지 같은 색으로 물들이면 우리에게 친숙한 석양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지구 지름의 약 3분의 1에 불과한 크기의 화성은 중력도 약해 공기가 매우 희박합니다. 따라서 공기 분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 효과가 거의 없고 지구와 같은 푸른 하늘도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대신 화성의 지상은 모래와 먼지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오랜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매우 작고 미세한 입자들의 토양은 수시로 일어나는 먼지 폭풍으로 날리며 공중에 부유하고 화성의 하늘은 연분홍색으로 뒤덮는다고 합니다. 즉 화성의 대기에서 주로 많은 것은 희박한 공기 분자가 아니라 그 속을 떠도는 먼지들입니다. 화성이 불그스름한 색깔을 띠는 것은 보통 녹이라고 부르는 산화철 때문입니다. 화성이 탐사 로봇들이 측정한 먼지의 형성과 성분 데이터를 토대로 과학자들이 계산한 결과 화성의 먼지를 직접 통과한 빛과 돌아온 두 빛은 만나면 파란색에서 더 강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원래 흰색인 태양이 다소 푸르게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먼지에서 반사되거나 에도라 주변에서 퍼지는 빛도 태양을 중심으로 약 10도의 시야각 범위에서 파란색 빛의 세기가 훨씬 강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화성에서 보는 태양 주변에 푸른 산란광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결국 화성의 노을이 푸른 것은 대기 속 먼지가 가지는 크기 및 물성이 먼지의 전방으로 산란되는 빛의 성분을 파랗게 만드는 적절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대기 속 먼지 특성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네요. 화성은 먼지의 행성인가요? 흐흐. 아무튼 우주 관련 내용도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